뭐야, 선영이는? 선영이는? 어? 선영이 아까 55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에서? 네, 혼자 네, 아침에 잘 올려 하겠다고? 네. 혼자서 치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었네. 계속하더라고, 지금 이틀째부터. 아, 그랬어? 네. 첫날 빼고? 네. 코치도 계속 비치는데 그 방향으로 계속 가시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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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병기 코치인데 뒤쪽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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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성이 저기 좀 팬들한테 많이 비칠 수 있도록 재성이 뒤에 쪽 계속 이렇게 해서 딱 있어요. 이렇게 딱 있어요. 그때는 그래서 좀 괜찮았는데 약간 귀여운 맛이 있었는데 황기영했는데 네? 누가 던져? 하나씩 응? 네, 오늘 다섯 명 있어요. 다섯 명? 누구 하겠습니다. 이찬혁, 이우찬, 김대유, 임준영, 이상규 다섯 뭐 그냥 하프? 아니야 앉았어. 앉았어? 그 정도 돼? 끄덕이기를 맞춰가지고 몇 개 정도? 30개 정도. 넷, 퍼센테이지 정도. 느낌은 나쁘지 않고?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이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. 일단 오늘 20m부터 패치고. 그래. 김영기 수석하고 잘 얘기해가지고. 네. 아, 역시 지환이가 참. 야, 진짜. 야, 진짜. 오지한 만큼만 해라. 와, 진짜. 세 번, 네 번을 보고 가있네. 계속. 계속. 아, 나 참. 아, 나 죽겠네, 진짜! 그렇지. 그렇지. 저기서 확인하는 게 팩트지. 아, 영빈이, 주영이, 창건이, 그래 민창이 다음에 저 지한이 형 할 때 딱 요 앞에서 한 네 명이서 한번 봐. 뭐가 다른지. 상대가 어떻게 하는지를 확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잖아. 그게 팩트라니까. 여러분들은 지금 뭐냐면 그냥 목과 베이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기 앉혀서 그냥 가서 스톱. 놓쳤으면 어떡할까요? 그 앞에 놓쳤. 그지? 네. 그렇게만 해보세요. 아무튼. 중원 코치님. 네. 이제 어린 선수들이
뭐 변했는 그냥 뛰기만 해보니까 또 잘하는 애들을 보고 뛰기 훨씬 더 나았고 그러니까 상황에 보니까. 따라서 네. 뭘 어떻게 하는지 그냥 맨날 하면 뛰니까 상황에서 그냥 무의미하게 한번 보고 또 빨리 뛰라니까 가서 밟고 스탑하고 또 들어오고 먼저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. 일단은 처음에 이런 요령들을 조금 더 계속 하, 매일 이렇게 알겠습니다. 해서 알려줘야 돼 모른다니까 모르자 못하잖아 그러니까 세게 아니더라도 그냥 뭐 가볍게라도 설명해줘 그래서 딱 스킵 해가지고 쳤어 우스갯한테 나왔어 그러면 첫 번째 3루 가려고 첫 번째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3분 2점까지 세게 갈 거 아니야 봤는데 3분 2점 한번 봤는데 아 못 가는 타이밍인 것 같아 그때 뭐 속도를 줄이면서 내가 잡냐 안 잡냐를 보고 선택을 하면 된다 뭐 이러면 간단한데 계속 봤다가 또 봤다가 또 봤다 정작 베이스 앞에서는 안 보잖아 무의미하게 베이스 밟고 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자기가 본인이 빠르니까 가면 간다 안 가면 안 간다 이 정도만 해오니까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거예요 옳지. 아, 봐라, 준홍아. 이게, 빈 공간이 많지? 많아, 안 많아, 공간이. 똑같은 거를. 공이 세게 간다고 생각하는 거 어떻게 돼? 그냥, 길목만. 길목만 잡으면 되는데 오케이 주성아 조금 전에 영빈의 모습이 네 모습이야 공이 들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쫓아와는 열어줘야 되는데 뭔가 열어줘야 되는데 다 빠진다니까 다 빠진다니까 여기도 빠지지 밑으로도 빠지지 저기도 빠지지 그런다니까 둘 똑같았어 잡을 수 있는 공이라니 지안이나 제 본인 같은 경우는 잡았다니까 쑥 가면 되거든 쑥 가면 되는데 딱 멀고 강하다 생각하면 어때 그냥 그 공간이 엄청 많지 그런 게 있어 쓱 다리로 그냥 가다 보면 내 몸이 들어가고 좀 잡으면 돼 그럼 멀잖아? 그냥 넘어지든지 더 멀잖아? 넘어지면 된다 말이야 처음서부터 잡으려고 하니까 그게 공간이 엄청나지 방망이 칠 때 공간이 많은 거랑 똑같은 거야 아시겠어? 됐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 영빈아 저기 느린 타고 있잖아 느린 아까 지금 느린 타고 원스텝 하는 거 있잖아 이거를
빨리 던지려고 생각해, 어떻게. 어. 그리고, 쇼스탑이든, 탑루든, 세컨이든, 앞에 타고 같은 경우 굳이 이렇게 안 가도 되거든. 어, 아까 지난이 어떻게 던지지? 어. 방금, 아. 탕! 이렇게 하면 되는데, 그렇지. 하면 되는데, 올라오는 게 어떻게 돼? 어렵지. 어려워졌다. 조금 더 그 자세에 맞게 던져도 돼.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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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밑으로 던지라는 얘기 아니고, 그 자세의 포지션에 맞게 던져도 상관없다는 거지. 이거 너무, 좀 거리를 좀, 너무 풀어졌다면, 진짜 그게 나와. 제가 지금 이제 10m 쪽에, 10m 좀 떨어졌을 때 좀 강한 스타일이니까. 와, 참 어렵네요. 아직까지 그 선수 때의 그 기억을 많이 해주셔서 또 그렇게 봐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요. 그리고 특히 LG 트윈스는 유니폼이 이쁘잖아요. 그 부분이 커버가 되는 게 아닌가. 예, 그런 생각은 드네요. 지금 우리 지금 현의 선수 중에서 정우영? 아니, 번뜩 생각나는 사람은 정우영. 임창기도 나쁘지 않은데? 임창기 제 스타일이에요. 야수? 야수는 미녀가 있어야지 야수 할 때는 좀 괜찮을 텐데. 우리 저기, 뭐야. 잠실 김수현 있잖아요. 네, 잠실 김수현, 우리 유강남 선수. 야, 참. 와, 미치겠다, 진짜. 예, 거기까지만 할게요. 스트레스가 없을 순 없죠. 어느 직업이든 어떤 역할이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감독이 되고 나서는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. 근데 뭐 아직까지 시즌을 안 들어가서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또 그 안에서 또 방법을 찾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. 그리고 저는 저희 아들 둘 중에 큰 놈은 이제 고3이라 이제 사실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저는 그런 시간이 좀 없지만 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가는 저희 둘째 아들이 제가 생각해도 귀여워요.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 둘째 아들 규현이 얼굴을 보면 좀 스트레스 풀리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을 좀 하네요. 우리 둘째가 이거 볼 텐데 좋아할 것 같은데? 규현아 안녕. 사랑해. 많죠. 저 욕도 많이 먹었어요. 제가 알고 있어요. 제가 베이스 코치 할 때 저 팬들께서 그 글에다가 유강남입니다. 네 다리인지 아냐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욕도 많이 먹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약간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. 팬들이 봤을 때도 그냥 안전하게 하는 야구보다는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여주는 야구가 더 재밌을 거다 생각되고요. 그리고 우리 LG 트윈스의 팀 문화 자체가 신바람 야구예요. 조용한 야구는 지금도 선호하지 않고 있고요. 약간 재밌는 야구, 그 다음에 더더욱 확률 높은 야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. 저희는 우리 LG 트윈스는 신인이 들어오면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. 그 프로그램 자체의 첫 번째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건강함입니다. 그래서 이용규 선수 같은 경우가 가장 건강하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스프링 캠프 와 있는 거고요. 그 다른 선수들이 지금 뭐 아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더 체력적으로 탄탄하게 다진다 그러면 더 좋은 건강함을 가지고 시즌을 치르지 않을까라는 어떤 우리 계획 속에 조금 천천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. 뭔가 제가 노래에는 제 자신이 없고요. 저는 그 제목이 모르겠는데 승기 노래인가요? 우리 노래를 들으면 좀 울컥해요, 솔직하게. 제가 개인적으로 좀 눈물이 많은데 그 제가 그 노래가 들리면 진짜 눈물이 진짜 나온 적도 있고 어떤 벅차오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.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고. 제가 LG 트윈스에 지금 계속 있는 어떤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. 내 번호를
바뀌길 바랬구나. 그 몰랐었고. 근데 감독님은 원래 뭐 80몇 번? 70몇 번 이렇게 다시니까. 아니,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그치, 감독님. 저는 그 6번, 6번을 좀, 좀 남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. 아마추어 때부터도 계속 번호가 야구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6번이었고, 전 프로 들어올 때도 다행스럽게도 6번이 비어 있어서 제가 또 6번을 달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번호라고 생각을 했고, 아, 우승한다면 주겠습니다. 사실 그 부분에서 저한테는 아무 머릿속에 없던 거였는데, 지금 딱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딱 느끼는 거는 구본혁 선수한테 막 준다는 게 아니고, 제가 만약에 우승하는 순간에 나오면 그때는 6번을 바꾸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. 작년에 그 구단에서 배려를 해줘서 저하고 이병규 코치한테 6번, 9번을 줬죠.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감독 때는 지금 2021년에 아마 구단에 요청을 해서 6번을 제가 달겠습니다 라고 아마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. 그 이유는 94년 처음 입단할 때 지명받고 입단할 때 그 느낌을 가지고 제가 요 감독 생활을 좀 하고 싶었어요. 그 설렙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팀에 지명을 받았고, 그리고 처음에 들어와서 좋은 선배들과 우승이라는 영광도 누릴 수 있었고,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생각을 계속 그려가면서 그런 기운들을 우리 선수들한테 전달을 한다면 재현되지 않을까, 우승이.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, 번뜩 드는 생각은 감독으로서 우승하는 날이 온다면 선수로서 그때 막 감독으로서 우승한 요 시기를 가지고 자연스럽게, 저는 영구결변이 아니기 때문에 또 후배를 위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좀 했네요. 네. 아, 그럼요. 어우, 그건 당연한 거죠. 네. 아, 그럼요. 혹시 원래 그럼요. 아, 당연한 거죠. 보여드릴까요? 이거 있잖아요. 애들 하나. 이거. 미련 없어요. 없었어요. 그리고 야구를 못해서 짧게 한 거고요.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뭐 가끔 말씀드리지만, 사실은 다른 팀에서는 선수 생활을 더 할 수 있었어요. 다른 팀에서는 저를 오라고 한 적도 있었고, 근데 제가 94년부터 입단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 부분을 제 인생에서는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. 뭐 물론 더 선수 생활을 더 하고 연봉을 유지를 하고 뭐 좀 더 유니폼을 오래 입고 그러면 더 좋았겠긴 하죠. 근데 저한테 더 중요한 의미는 제가 사랑받아왔던 팬들을 등 돌리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. 울기 없기. 예. 자부심을 가져라. 이제는 기량이나 수준급에 좀 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켜야 되고 해야 될 일들만 한다 그러면 좋은 성적이 좀 기대가 되는 거고요. 그런 의미에서 본인들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면 운동장에 나갔을 때 자연스럽게 어떤 기량으로 나오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은 드네요. 팬들이 원하시는, 지금 질문 던져주신 그 우리 팬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아마 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돼요. 네, 2021년 또 저희도 시즌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 시국이 빨리 종식돼서 그 열광하는 그 열정을 또 느끼고 싶습니다. 팬들의 그런 박수 소리와 함수 소리를 듣다 보면 분명히 우리 선수들이 그 좋은 기운을 받아서 또 팬들께 보답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. 저희는 최선을 다할 거고요.
그간 운동장에서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